자, 오늘 며칠입니까, 이 선생님? 12월 2일. 아, 12월이요. 아, 이 선생님 머리가 탁 치니까 더, 야성미 넘치고, 알돼 보이네요. 예, 그래요. 오늘 뭐 집안에 경사가 있는데, 제가 축하드릴게요. 여기까지만. 네, 여기까지만. 그러면, 아, 저도 또 그런 건, 지체 멋있고 막 이러진 않아.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10회 남지 이거 3명 있지. 다, 교통정리 한다니까? 교통정리 다요. 진짜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12월 2일인데, 이제 나중에도 10년 후에 보시면, 아, 그런 적이 있었구나. 그러나, 더 이상 길게는 못하고,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요.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뭐. 오늘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기회 되면요, 저는 이제 남자 교복을 입고, 우리 이 선생님을 이제 교복 입고 한번 우리 교복 버전을 제가 오늘부터 컨셉을 가기로 의논 중이에요. 저도 깜짝이었어요. 우리 이 선생님 모습을 이렇게 오늘, 남들은 이제 얼굴이 요만하다는데 거기까지 불안해. 이 말이라는 게 한번 뱉으면, 하여튼 앞으로 기대해 주세요. 한번 잘하면 우리 교복 버전도 갈지 몰라요. 요즘 여중생들은 다 요즘 여중생들이 똥붙이만 있더라고요. 자, 그럼 저도 한번 교복 입을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엑스터널, 이건 사실 파트너 아니면 써먹기 힘든 터널인데 거기다가 엄지거리를 한번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아들 나오나? 붙이면 뭐가 나오겠죠?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네. 자, 엄지, 우리가 엑스터널을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더라고요. 파트너 있는 분들을 해서. 자, 여기서 안세진이 5번발 들을까요? 자, 안세진이 8번발. 자, 안세진이 12번발, 꺾는 발. 아, 자, 여기서 이제 안세진이 7번발 해서, 엑스터널이 딱 돼요. 자, 여기가 됐을 때, 여기서 마무리하지 말고, 안세진이 엄지거리를 또 뽑아주는 거야. 그래서 아마 저도 지금 해보니까 옛날 거 이게 있는 것도 같긴 해요. 오래되신 핸들을 보시면 알 거예요. 마무리. 자, 여기서 한번 1번 발로 들어주고 다시 한번 안세진이 3번 발을 뽑아서 엄지를 세워서, 자, 여기서 이제 사이드를 한번 가주시고 여기서 카트 시켜서 다시 한번 뽑아서, 자, 요거는 역사이드, 일자 사이드. 그래서 마무리 잡아주고, 이제 파트너나 친한 여성분은 이렇게 해서 여성이 남자를 껴안게끔. 그래서 여기 잡아주고 돌아주세요. 자, 그리고 여성하고 좀 친하다 그러면 탁 쳐서 그대로 딥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시간 강의 3번만 더 보여드리고, 한 번만 더 우리 선생님이 또 퇴근 시간이 됐는데 제가 본전 뽑으려고 잡았습니다. 똥줄 타시죠. 자, 그 우리 1번발, 자, 1번발에서 자, 오늘은 이제 12월 2일. 자, 여기 안세진이 8번발. 그래서 안세진이 기초발을 알아놓으면은 다른 선생님 동영상도 연구하기가 편해요. 인터넷 들어가면 이거 말고 저 말고도 많아요. 터널 하시는 분. 근데 발을 모르면 아씨 저거 꺾어서 뭐 이렇게 들었는데, 제 말을 배워놓으시면, 아, 저거 5번발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세진이 7번발로 건너가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뽑아주는데, 여기서 아쉬우니까 3번발로 뽑아주시고, 다시 한번 3번발로 올라가서, 다시 안세진이 3번발로 가가지고, 다시 안세진이 3번발. 자, 여기서 1번발로. 만약에 여기서, 제가 이렇게 완벽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었어야 돼. 이렇게 막 여기서 여성하고 이렇게 쳐서 돌면 요선 떨어지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서 남자로 서서 여성만 돌리면 또 푹푹푹푹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여성만 돌리면서 돌려서 카트 쳐서 돌아서 나가서 카트 감아서 쭉 감아주고 와서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엑스터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걸 해드렸고, 엑스터널만 하면은 좀 단순한 맛이 있어서 거기다가 엄지를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라인 요거는 꼭 배우세요. 그래서 또르르 말아가지고 탁 잡는 거, 그거 재밌습니다. 그래서 낚시에 빠지는 분들이 손맛에 빠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사실 춤도 손맛이야. 이 손가락을 걸어서 그렇게 여성이 돌아가는 그 맛에 빠지면 저처럼 가정을 포기하시게 됩니다. 남성분들 가정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악처가 최고라니까 부인 잘 가르쳐 단속하시고,
부인 모르게 바람피시고 남자분들이 제 팬이니까 제가 노하우를 가르쳐드리는 거야. 밖에 나가야 다 그녀니 그녀라. 그죠? 그래도 조강지처가 최고래. 조강지처가 최고니까 춤은 추시되 너나 잘해. 그러시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그죠? 우린 다른 니나 잘해. 쓸데없는 왜 이렇게 갑자기 쓸데없는 거야. 오랜만에 뵈서 많이 이미 근질근질했나 봐요.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할 얘기 있어도 각자 수업하러 바빠가지고 우리 이 선생님 학생분들 계속 또 지도하다 보니까 10대는 또 제가 말을 잘 안 붙이시라고 운전하게 핸드폰 좀 잘 보시라고. 핸드폰도 못 봤네요. 꼭 말소리 뼈가 있는 것 같긴 하긴 해. 어쨌거나 마지막으로 오늘은 우리 역사에 남는 날이 또 한 해를 서로 이담에 머는 날 12월 2일 기억하고자 오늘 방송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구독해놓으시고 엑스터널 앞으로 다섯 개가 더 남았어요. 그러면 다섯 개의 꼬리가 또 다섯 가지가 있어. 지금 하나만 보여드린 거야. 엑스터널 하나. 그러면 또 다섯 가지 엑스터널 있는데 거기에 또 다섯 명이 있다고. 그거 기대하세요. 아마 재미난 영상이 구독 해놓으시면 나올 겁니다. 아쉽네.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